나의 그 맛이 있는데. 남이즈 줘서 잘된 방송 랄프가 하자고 할 때에 똥 보려나. 인천나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짭이시네. 진짜인데? 진짜고 짭이고. 짭이잖아요. 진짜야. 진짜라고요? 올려봐요. 네. 인천나올님. 그 제가 코트가 아니고 그게 뭐 그렇게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냥. 아니, 거 봐요. 짭이잖아요. 아, 진짜 싫다. 아유, 나 그냥 진짜. 나올님 그간 잘 지내셨어요? 저잘 지냈죠. 어? 잘 지내셨구나. 아, 지긋지긋해. 이 클리셰. 어우, 징글징글하다. 따라 하지 진짜 마세요.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짜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님들아. 그래요. 어, 진짜 같구나. 예, 한번 똥구녕 흔들어 버리죠, 이분. 와. 예전에도 근데 제가 이분이랑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제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액팅으로서는 제가 최고라고 가히 자부할 수 있고요. 아, 인정합니다. 예, 예. 진짜 그 정도까지 잘할지는 몰랐거든요, 저도. 이게 여러분들처럼 이좀 겉으로만 목소리 깔면서 성대 내리깔면서 네, 안녕하세요 뭐 이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예. 그 바로 참가하실 수 있겠어요 나올님? 아 저는 뭐 당연히. 네. 예. 마침 또 시작하려던 타이밍이라 이야. 지금. 예, 예. 네. 노래하는 거야겠네요. 네 아니 그 저 그런 개소리하지 마세요. 이제 방송이라고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노래하는 네, 거야. 가만 계세요 니만. 알겠습니다. 저분도 네, 대본 하시는 분이에요? 아, 뭐 대본 하시는 분이긴 한데 되게 잘 어울린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이요? 삽살개요. 예. 12 걸로 오신 거 아니시죠? 예예예. 예. 좋습니다. 바로 한번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페어리테일이라고 예. 제가 두 개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네. 어, 요리왕 비룡 페어리테일 그리고 무한의 리바이어스. 예, 뭐 요 정도? 비룡 재밌게. 뭐 마음에 드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뭐 애니메이션인가요? 그럼요. 아 대본의 꽃은 애니죠. 아 그 애니 같은 경우는 좀 톤을 네. 높여서 약간 좀 오버스럽게 약간 해맑은 톤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런 거 잘하시잖아. 예예. 예. 비룡 땡깁니다. 아, 전 영화를 할 줄 알았는데 뭐 알겠습니다. 네 그 마음에 드시는 작품이 있으시면 나얼님께서 한번 컨택해 보시죠. 비룡 하겠습니다. 비룡이요? 와. 예. 레전드 하나 나오겠네요. 또 약간 비주얼도 닮으셨잖아요. 예. 예? 그 방에 또 오신 손님이신데 시비 걸지 마시고 예, 힘든 예, 시간을 예. 보낸 분이신데 왜 자꾸 공격을 하세요? 아니 지금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나얼님께서 컨택하신 작품이시니까 당연히 비룡 역할을 나얼님께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예. 네 나얼님께서 A 가십니다. 아 자 잠시만요. 어, 바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우리 그 랑유님. 네네. 랑유님께서 B 하시고요. B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갈비님? 아 잠깐만요. 갈비님이 여성분이시니까 이분 네 그나마 좀 무난한 거 여자 남자 관계 없는 걸로 드릴게요. 진행자 하시고요. E. 네, E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고님께서 C. 제가 비룡이군요. 그렇죠. 풍알님께서 어. 어, D 하시고요. 앤디님께서 F 하시고요. 예. 나머지 하나가 네 G 닭백숙님께서 제가요? 네 G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만 없으시죠? 좀 레벨로가 맞는 분들이랑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예. 그쵸 이게 걱정입니다. 제가 나올림의 연기라고 봐서 아는데 아 이게 약간 갭이 좀 클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진행하시죠. 네. 진행하시죠. 예. 일단 한번 가보시죠 일단. 좋습니다. 아. 자, 일곱 번째 작품입니다. 애니메이션 요리왕 비룡. 이거 저 A, 이 A 이 부분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비룡이 혼자서 나레이션 하는 건데 이거는 좀 뭐 넘어가도 되지 않나요? 아, 예. 뭐 그러시죠. 예. 연기력을 보여 주셔야 되지 않나요? 아, 그 나레이션은 연기력이 아니라 그냥 줄거리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낭현 님. 예. 그 저 시간을 방송이라고... 보내고 저분은 이 불타는 자꾸... 만두 같은 거 연기하시면 잘할 것 같은데. 예. 예, 아까까지 닥치고 있다가 갑자기 인천 나올려고 나 되세요 랑님 이불근이야. 들어 계세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아, 일곱 번째 작품입니다. 요리왕 비룡 택원 레디 액션.
불길을 부어서 굽는 불꽃만두야? 자, 됐어요. 아무도 만들지 못하는 불꽃만두입니다. 이야,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는데? 대항하지 마시고 마음껏 들어보세요. 맛이 기가 막힙니다. 에이, 여기 아저씨 줘요. 나도 아저씨 먹어보자고. 이렇게 맛있는 만두는 생전 처음 먹어봐. 역시 만두 형제는 알아줘야 된다니까. 그게 정말이야? 그럼 안 먹어볼 수가 없지. 만두 형제 나도 줘요. 어디 맛 좀 보자고. 아휴, 밀지들 마세요. 차례차례 순서를 지켜야죠. 오, 양전주가 새침대기한 10년이 마냐? 순서를 나왔나 보군. 그래, 자, 눈치 볼 거 없이 먹어보라고. 우리 만두를 먹어봐야 양천주가 만두 따위는 어림없다는 걸 알고 일찌감치 조선 들 테니까 말이야. 유치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다니. 내가 속아 넘어갈 줄 알고? 자, 들어보시지. 어때? 먹어본 소감이. 아니, 왜 만두를 먹다 말고? 응? 먹다 남긴 건 집으로 배달해드릴까? 괜히 떠돌이 요리사라고 얕보면 안 되겠어요. 그 덩치 큰 동생이 무시무시한 힘으로 만두피를 충분히 잘 반죽한 데다가 불을 내뿜어서 만두에 남아있는 물기란 물기는 말끔히 걷어냈기 때문에 얼마나 바삭바삭하고 담백한지 몰라요. 그 만두 형제 역시 무서운 상대야. 근데 비룡의 실력으로 당해낼 수 있을까? 대가 내일로다가 하는데 만두는 만들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 웬 육수만 끓이고 있으니. 걱정이 앞서는군.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들은 만두 형제 가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처음 참가하는 만두 형제, 만두 형제가 만든 불꽃 만두 진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바람처럼 돌아다니는 거리의 요리사 만두 형제, 온갖 묘기를 보여주며 손님을 끌어모으는 점씨도 일품입니다. 파청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불꽃만 만두가 이토록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음식일 줄이야. 실로 놀라운 경지다, 만두 형제. 자자, 마음껏 드세요. 벌써 저렇게나? 비룡, 아직 멀었어? 이제 튀길 거야. 자,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도도관이 자랑하는 어묵만두, 북원완점의 찐새우만두, 작년에 우승한 광주만두집은 어찌됐든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는 만두 형제로 보입니다. 과연 만두 형제를 당해낼 자가 있을까요? 이제 다 됐어! 정말? 오, 냄새 좋은데. 어디 그럼 맛 좀 볼까? 얼마나 조마조마했다고. 혹시 뭐가 잘못된 줄 알았잖아. 이제부터 진짜 대결이야. 무슨 맛이 이래? 맛이 이상해. 어우, 씨발. 아휴,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이야? 그럴 리가. 아니? 이걸 봐라. 이 맛이 아니야.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비리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난 이런 맛이 나게 만든 적이 없다고요. 분명 저 만두 형제가 한 짓일 거예요. 더는 못 참아! 신고할 거야! 맞아! 너무하잖아! 손님들도 그렇고! 나도 같이 가겠어! 모두 그만둬라! 저들이 일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니! 이제 다 틀렸어! 틀림없이 질 거야! 쉬발!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요! 누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 요리사의 긍지를 걸고 요리로 정정당당히 이겨내겠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고요! 대회가 끝나는 일몰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두 형제의 불꽃만두가 현재 앞서가는 상황. 이거 순조롭군. 네. 이 정도로 차이를 벌러두었으니 역전이 일어날 리 없겠어. 예상보다 쉽게 일이 풀리는군. 아, 나 진짜. 아이 씨발. 누구야? 여자일 누구예요? 어떤 새끼야? 씨발, 여자일 누구야? 숙청하시죠. 예. 뭐야 이거? 아니,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자, 갑시다. 에이, 바로 진행, 진행, 바로 진행, 바로 진행. 뭐야, 이 할아버지? 어, 이 집은 발디딜 틈도 없이 붐비는구만. 어디, 그럼. 오, 이거 굉장하구만. 어디, 나도 맛 좀 볼까? 초나인 미로군, 하나 더 먹어볼까? 아잉. 반갑지 않은 손님이군. 그렇게 지저분한 먹을걸 가게 앞을 가로막으면 다른 손님들이 달아나버리잖소. 그냥 배만 채울 작정이라면 다른 집 만두를 얻어먹으시죠. 어? 뭘 꾸물거려? 당장 사라지지 않고. 안타깝구만. 요리 솜씨는 아무럴 데가 없는데. 어? 어디서 이런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걸까? 자, 어서오세요. 광주에서 제일 유명한 집, 양천주가가 자랑하는 요리청재 비룡요리사가 만든 만두 한번 들어보세요. 틀렸어. 장룡 사부님이 다쳐서 가만 계시니까 다들 우리 양천주가 거들떠 보지도 않아.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훌륭한 맛을 냈구나. 사부님! 내가 한번 맛봐도 되겠소? 네, 어서오세요. 장은 곁들이지 않고 그대로 드셔보세요, 할아버지. 장을 곁들이지 말라고? 네. 오호, 다른 집하고 달리 만두 모양이 상당히 단순하구만. 맛있어 보이는군. 그럼 잘 먹겠네. 이 맛은 이제야 알겠군. 아까부터 감돌던 그 구수한 냄새의 비밀이 뭔지. 네? 육수 맛을 넣었군. 그래. 네, 그래요. 만두 피에도 맛이 돌게 하려고 돼지뼈를 깨서 맑게 고운 육수를 넣고 만두를 구웠어요. 그러고 보니 육수가 졸아들면서 나던 구수한 냄새였구만. 그래, 그러니 장을 곁들여 먹을 필요가 없고 말고 육수에서 나온 구수한 맛이 만두 피에까지 깊이 배어들어 그윽한 풍미를 자아내는군.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다지 끈적끈적한 것도 아니고 퍼석거리지도 않고 이번에 이렇게 개운한 맛이 감도는 걸 보니 반죽을 채지게 하려고 그걸 썼군. 그거라니, 그게 뭐야, 비룡? 그래서 제가 쓴 건... 참마! 네, 그래요. 역시 그랬구만. 아주 정확히 알아맞혔어. 근데 대체 누구길래? 대사가 너무 많다. 어디 하나 더 먹어볼까? 오, 먹을수록 새로운 맛이 느껴지는구만. 하늘이 내린 솜씨로다. 만두 속은 저절로 녹아들듯 부드럽고 음미할수록 입안 가득히 퍼지는 이 구수한 맛. 그리고 톡 쏘는 매콤한 풍미로 혀끝에 자극하는 이 맛의 비밀은 맛을 낸 비법은 바로 이거로군. 네, 그래요. 사천 요리에 빼놓을 수 없는 홍류장에 재워서 매운맛이 돌게 한 돼지 등뼈 기름입니다. 이 매운맛이 도는 기름이 만두를 구울 때는 생기는 열을 받으면서 만두 속 전체에 녹아들어 홍유장 특유의 매콤한 맛에 배어들게 했어요. 그렇구나. 그럼 만두가 익으면 그 기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네. 얼핏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보이는 만두를 어느 미식카페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렇게 최고의 요리로 만들어내다니. 만두가 아니라 예술이로다. 깊은 연구가 뒤따르지 않았다면 이 같은 만두는 탄생하지 않았을 거야. 대사하네요? 아니, 이분은 대체... 아, 이건 속으로 하는 말 아닌가? 네. 속으로 하니까 해야지. 이거 정말 맛있게 잘 먹었네. 자네는 정말 뛰어난 미각을 지닌 것 같네. 할아버지야말로요. 그럼 한 접시 또 먹어도 되겠나? 그럼요. 마음껏 드세요. 이 할아버지 칭찬 후하시다. 자, 드세요. 아니, 도저히 이만큼은... 그 영가님 배가 고프시댄다. 저한테 잡수께 대드려, 비룡. 흑풍. 여긴 뭐하러 온 거죠? 광주 제일의 양천주가도 이렇게 한산에서 큰일이겠군. 하지만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중요한 시기에 다친 장룡이 나쁜 거지. 뭐라고? 상대하지 마라! 장룡사부님, 승부는 요리로 내주지! 승부라면 이미 예정이 났어. 우리 이제 덕지 수를 보시지. 엄청난 수야. 뭐,
늙은 가난뱅이 할아버지 상대로 만두 식기 전에 세대한 접시 수를 늘려봐. 존나 길다 근데 이거. 나 관리들이 뭐 때문에 찾아온 거야? 맞아요. 죄송한데 이거 비룡 하차하겠습니다. 아, 예? 다른 가든가 하죠. 너무 길다. 이거 선택했을 때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만백 대인? 저 할아버지 만백 대인 맞죠? 네. 만백 대인 원 툴이네. 아 근데 어떻게 잘 들어갔다 어울리게. 만백 대인은 짧은 거 위주로 할 건데. 초고님 진짜 잘하시네요. 저 같은 고수들은 만백 대인은 강합니다. 아 근데 비룡이 가장 의외다. 이제 의외다. 진짜 성우 아니세요? 아 저요? 시고요. 자 이번 작품부터는 이제 좀 짧은 거 위주로 가는데. 예, 저 할아버지를 할래요. 예, 이다올님께서 이제 직접 같이 연기할 파트너를 캐스팅하시는 걸로. 4명짜리 대본이든 5명짜리 대본이든. 아 근데 너무 저가 제가 갑질이 돼버리니까. 아니 그냥... 힘든 시간 보내고 오셨으니까 그만한 어떤 그 보상 차원에서. 아 그럼 가장 어색했던 한 분만 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색했던 분이 누구죠? 남자분이었는데. 네. 그 좀 뭔가 되게 그냥 겉도는 일반인 느낌? 아, 약간 국어책 읽는 느낌. 예, 그 방금 나간 새끼. 예.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작품은 우리 나얼님께서 아주 좋아하실 만한 작품입니다. 영화 타짜입니다. 타짜의 명장면이고요. 네, 같이 하실 그 파티원들을 구하셔야 돼요. 밑에서. 예. 아니 뭐 일단 할아버지 저분이랑요. 이게 몇 명 나오죠? 이거 다 나오는데 이 정도면 아 네 명이구나. 네 명짜리 대본이니까 그 다음에 예. 또 다섯 명짜리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할배는 네. 아니 고니는 저 할아버지를 한번 시켜보고 싶네요. 소고님을요? 예. 고니를요? 예. 저는 평경장 호구 빨치산 고강렬하고 싶어요. 물론 어울리긴 한데. 예. 그 정마담은 저 여성분. 아 힘든 시간 보내고 오셨는데 그래도 좀 고니를 하시죠. 고니요? 네. 아 고니. 알겠습니다. 저 고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역할이요. 캐스팅 하시죠. 그냥 저는 아무나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할아버지랑 저 여성분 두 분이면은 나머지는 네. 그냥 뭐에 예, 알아서 넣는 걸로. 아기가 예. 중요하잖아요. 아기요? 네 아기랑 티키타카 하셔야 되는데 아기를 하실래요 차라리? 네 제가 아기 할게요. 아 좋습니다. 그럼 고니 역할을 소고님께 드리는 겁니까? 저 유해진 하면 안 될까요? 유해진이요? 네. 크러시죠? 네네네. 네, 대체 뭘 하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유해진 있는 거를 제가 다 할게요. 네, 그러면 나얼님께서 C. 예, 저 네, C. 소고님께서 A. 정마담 역할을 갈비님하고 라균님 두 분 다 여성분이신데 누구 주시겠어요? 일단 목소리 제일 섹시하신 분으로 좀 드리고 싶네요. 뭐 틀어보시죠. 갈비님? 이기야. 저분 할아버지인데요? 랑유님께서 B. 네. 앤디님께서 D. 아 D가 아니라 D? 잠깐만. 앤디님 그 아기 할 수 있겠어요? 목소리가 너무 아닌데? 그러게 나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좀 목소리 두꺼우신 분이어야 돼요. 네 이거는 좀 두꺼우신 분이... 예. 아기 제가 할게요. 아기를 님이 하시고 앤디님께서 그러면 고니 하시고. 예 그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앤디님께서 성대모사 될 것 같은데? 네, 나 성대모사는 못하는데 아무튼 해볼게요. 찡얼대지 마시고요. 네 해볼게요. 예. 자 두 번째 여덟 번째 작품이죠. 아까 이... 오케이. 영화 타짜입니다. 아 타이꾸왕. 레디? 액션. 여기 잘 지냈어? 아기는? 기다리고 있어. 진짜 오늘 정말 잘해야 되는데 내 전 재산이 걸렸어. 어떻게 칠 거야? 그냥 자연빵으로 칠 거야. 마지막 원칙. 이 바닥엔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어. 어차피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죽거나 다쳤다. 저녁은 먹고 왔어? 언제 또 자실지 모르는데? 지랄하네. 어차피 족같이 나가는 거 나도 세상 단맛쓴만 똥맛까지 다 먹어본 새끼야. 말빨 조지지 마, 씨. 아따, 고놈 성깔 있네. 광렬이 형 어딨어? 무엇이 그리 급하냐. 어차피 팔 잘리면 병원에 같이 갈 것을. 이렇게 하자. 돈 다 잃으면 니 놈도 팔아나 자르기로. 재밌겠네. 아, 선장! 환자 보여줘.
예림이! 예림이! 쟤네들 진짜 나쁜 놈들이야. 지금 당장 배에서 내려. 넌 여기서 빼줄게. 아, 지금 이 마당에 착한 척하세요? 여기는 지금 지옥이에요, 이 빙신아. 각자 알아서 살아남자고. 씨발 진짜. 형, 고니야. 괜찮아? 고강렬이가 이거 먹고 죽을 것 같냐? 에? 그렇게 병신아 여길 왜 와? 돈 따러 왔다 임마. 넌 왜 왔냐? 돈 따러 왔다 씨발. 그냥 가. 그냥 가. 기다려. 싸워. 죽어. 싸워. 성촌 가시죠. 아, 내 사오! 이리 봐봐. 3땡. 4땡. 3억? 3억에... 3억 더. 삼촌은 낮으면 죽어요. 아, 네, 죽겠습니다. 3억 콜, 까봐. 8 끝? 9 끝. 두 판에 10억? 4억. 죽어? 3억. 죽어? 1억. 죽어? 2천. 죽어? 밤새 죽기만 할걸요? 남이서 죽던 말도. 언제나 죽었다고 부조금 내셨어? 걱정돼서 그러지. 팔 잘릴까봐. 목소리 깔지마. 이 집에서 삼촌은 그만두고 바둑한판 두셔. 아, 네 그럴까요? 의 선장! 바둑 몇 급도? 잘 못 들었는데? 아, 이리 와! 내가 가르쳐줄게. 야, 지금부터 선수끼리 화끈하게 놀아봅시다. 오케이. 까봐. 일곱 끝. 아홉. 2억 받고 2억 더. 오늘 처음 먹나? 아이고, 많이 자세할 것인데 그거 가지고 내봤어? 아수라발발타. 뭐야 그게? 있어 그런 게. 아수라발발타. 어? 평균자! 손꾸라! 그 화장실에서 본 손꾸라? 그래, 평균자 근처에 계시고? 죽었어. 어쩌다가? 기차에서 떨어졌다네, 오른팔이 잘려서. 그 양반 갈 때도 아주 예술로 가는구만. 예? 개패네. 나도 죽었어. 그거 먹고 인건비라 나오겠어? 야야, 슬슬 오하마 준비하시겠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귀한테는 밑에서 한 장, 정마담도 밑에서 한 장, 나 한 장. 아귀한테는 다시 밑에서 한 장, 이제 정마담에게 마지막 한 장. 동접 그만! 밑장 빼기냐? 뭐야? 내 패하고 정마담 패에서 패는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다지로 보이네 이 새끼.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굿땡을 줬을 것이요. 그리고 정마담한테 주라는 거 이거. 이거 이거 장자리 아니야? 자, 모두 내보셔. 정마담한테 장땡을 줘서 이 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야?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예림이 급해 봐봐. 혹시 장이야? 하지마. 손모가지 날아가 본 게 해맞고! 아씨,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잠깐,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 구라치다 걸리면 피 버는 거 안 배웠냐? 좋아, 이 폐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돈 못하고 내 손모가지를 건다. 쫄리면 뒤지시던지. 이 씨발놈이 어디서 약을 팔아? 씨발, 천하야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후달리냐? 후달려? 어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를 건다. 누나 볼까? 준비됐어? 까볼까?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이 멜로디가 뭐였더라? 딴, 따라란, 따라란. 오, 짱인데? 궁짝짝, 궁짝짝, 따라라라라라. 사쿠라네. 사쿠라야? 내가 봐서 이 씨발로 밑장 빼는 거 똑똑히 봐다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그런 거 안 배웠어? 뭐해 니네 형님 손 안 찍고. 야 이 씨발놈 무슨 말이야! 니 이 씨발놈 또 뭐여! 죽으면 죽지 뭐하는 새끼야! 자 그럼 이제 우린 돈만 챙기면 되는 건가? 어이 선장! 고니 손 풀어줘! 됐어 광렬이 형 꺼내. 저 어떡하지? 아이 경찰에 연락해야죠. 그래야겠지? 아유 씨. 내려쳐! 잠깐 청경팔 오른팔이 잘렸다고?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 그거 당연히 오른팔일 거라고. 왜 죽였어? 나한테 소리치지 마. 왜 이래? 왜 이래? 빨찌 새끼야! 못해. 너도 봤잖아 나 무시하는 거. 내 돈도 무시하고, 어? 나 이해하지? 너는 나 이해해야지. 우리 돈부터 챙기자. 돈부터. 어! 돈부터 챙기자. 나 너를 위해서 그랬어. 네가 그렇게 변경장만 따라다녔으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 것 같아? 난 딴 돈에 반만 가져가. 컷.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맞았습니다. 아니, 어떤 시발놈이 자꾸 초대를 보내네. 아, 그래가지고, 중간에, 잠깐. 아, 중간에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예, 아이, 아, 미친놈이 네. 그 초대 버그를 써갖고, 하나하나 다 끌게요. 아, 아 이거 고니 할 걸 그랬네. 시아발. 그러니까. 괜히 고관령. 내가, 아, 제가 고관령 그거 잘하거든요. 아, 아주 네. 뭐랄까, 그 아주, 그 씹새끼? 이거 때문에. 아, 이런 개새끼. 예. 좋습니다. 아. 자, 다음 작품 가시죠. 뭐 있을까요? 이번 작품은 근데 지금 방에 여성분, 여성 배우분들이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원래는 펜트하우스를 준비했었는데 예. 근데 좀 많이 제가... 아는 걸로 하는 게 좋긴 해요. 아무래도 그래요? 예. 타짜 같은 그런... 거 아주 좋네요. 사람들 다 아는 장면 그걸 이제 드릴게요. 우리 식으로 새롭게 연기를 네. 해보는 거죠. 제가 후보 작품들을 몇 개 골라드릴 테니까 그럼 네네 네, 선택하시는 걸로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분량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길지 않은 것들로 컨택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딱 요 정도 분량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1번은 데스노트고요.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 아니고요. 네. 영화 데스노트. 아까 제가 저희 방에서 했던 건데 만족스러운 퀄리티가 나오지 않아서 혹시 나얼님과 소고님이라면 좀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는데요. 영화 변호인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방에 계신 분들 지금 다 참가할 수 있는 걸 원하시나요? 아니면 캐스팅하는 걸 원하시나요? 저는 한 방금 정도에 딱 배어 한 네다섯 명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명. 좋은 것 같아요. 네. 탁월한 선택입니다. 사랑과 전쟁 어떠신지? 사랑과 전쟁 괜찮네요. 그거 목소리를 다들 모르니까. 4번이 응답하라. 네, 1988입니다. 한 요 정도? 네, 다 네다섯 명짜리 대본이고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목소리 모르는 게 나아요. 사랑과 전쟁 한번 해봅시다. 사랑과 전쟁이요? 예예. 예. 성대모사가 돼버려가지고. 네, 맞아 맞아. 자, 사랑과 전쟁. 아, 잠깐만요. 이것도 한 분이 근데 밑에 계신 분들 중에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가장 여성스러운 분에게 여자 역할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갈비님은 무조건 들어오셔야 되고요. 네네. 네, 소리 없는 정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넌 아니다. 주스톤님 안녕하세요. 예. 여자가 없어요. 여자 이 방에 지금 여자 유일하게 단 한 분. 두 분 계십니다. 갈비님도 여자예요. 갈비 여자예요. 예. 아,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그래요. 두 개 시키셔도 두 개 하겠습니다. 예, 목소리 바꿔서 할 수 있다니까. 아, 그래요? 예. 뭐, 그러시죠. 자, 사랑과 전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 열전이라는. 그러니까 두 개까지는 가능하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뭐, 조금 개판이 되더라도, 이걸로 한번 골라볼게요. 일단, 내용 한번 보시고, 나올님. 분석 좀 하시고. 네. 뭐, 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역할이 있다면, 미리 컨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소금님이나 뭐 엔딩님, 랑유님, 갈비님 모두 콩알님까지 내가 좀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다. 잠깐만요, 방장님. 근데 네. 이거 등장 인물이 너무 많다. 그런가요? 예예, 예. 중구난방 될 것 같은데요. 예. 아까처럼 좀 줄이죠. 딱 이게 봐도 예. 비룡처럼 돼. 비룡처럼. 예, 맞아 맞아. 네가 하자네. 아 근데 몰랐지 몰랐지 이 정도일 줄이야.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한 네다섯 명 딱 네다섯 명 나올 수 있는 거. 방대님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예. 응팔 괜찮다. 응팔이요? 응팔 남자인지. 좋습니다. 응팔이 삼남삼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두 명 고정으로 가고 랑이님께서 그럼 2인 역할 그렇죠? 1인 역할이시고 나머지를 좀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겁니다. 왜 빠개시죠? 링크 주세요. 링크 마냐? 네. 아 다시 한번 링크 올려줘요. 네 올렸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 아이씨 가지가지 하시네. 아씨가 미안해요. 자 됐어요 됐죠? 네 사랑합니다. 네. 네. 나레이션을 일단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깁니다 이거. 네 그딴 거 없습니다. 여기 이게 뭐 이렇게 초대... 많지? 아 버그가 이거구나. 아 그거 일일이 누르지 말고 그냥 차라리 설정들하고 해버리면은 거기서 끊겨. 네 방금 네 했습니다. 자 골라보시죠. 연령대를 고려한다면 일단 코트님께서 동일 역할을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방장님 근데 이 중에서 고르는 거 아닙니까? 옆에 지금 오른쪽에 다 나오는데 밑에 맨 밑에 있는 동일 1, 2, 덕선 1, 아니 아니 여기 옆에 메뉴예요. 대본 강아지 똥 나루토 그러니까 대본을 여기서 고르자는 얘기인 것 같아. 아 이게 지금 이거 너무 많아요. 내가 보니까 그 코트님이 원하는 게 이렇게 1인 다역하는 거 말고 1인 네. 1역으로 그 뭐냐 5명 정도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야. 안 그러면 결국 검정 고무신 아닙니까? 검정 고무신 좋죠. 아니 뭐 답은 검정 고무신 좋죠. 그렇죠. 검정 고무신밖에 없어. 네 검고 가죠 검고. 검고 갑시다. 네. 아 좋습니다. 딱 간결하네. 딱 간결하네. 기차를 기영이 한 명씩 하고 메인 네. 나머지 엑스트라 그냥 세 명 따라가고. 그렇죠. 이게 에피소드가 몇 개 있는데 만찐도빵 어때요? 만찐도빵 괜찮네요. 잠깐만요. 예. 만찐도빵이 있나? 네 찾았어요. 찾았어요. 여기 올려보시죠. 네 올렸어요. 네. 아니 이건 링크잖아요. 주소 링크 말고 대본 링크를 달라고. 대본 링크 드릴게요. 내가 드릴게요. 내가 드릴게요. 아 무식한 새끼가 진짜 아대지를 말든가 퓨. 욕하지 마세요 이 씨발 새끼야.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예, 예, 예. 욕하지 마세요. 자 갑시다. 만찐도빵 가시죠. 예. 다섯 명이네요. 일단 이분들 중에 저 바로 기철이 가겠습니다. 기철이요? 네네. 좋습니다. 나얼님께서 A. 저 E 하겠습니다. E 땡구. 예? E 할게. E 앤디 E. 땡구. 개한대요. 개. 잠시만요. 네. 땡구. 앤디. 빨리 고르세요, 님들아. 네. 소금님. 영일이랑 내가 잘 맞춰봐야 돼. 영일이가 네. 저분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 아기 하셨던 분. 잠시만요. C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영일이. 네, 네 소금님. 아니 왜 이렇게 잠수들을 타십니까? 아 운명 빠지게 정말. 아 저분 가셨어요? 저 할아버지 하셨던 분? 아 지금 저 네, 어디 좀 가셨나 봐요. 화장실 가셨나 봐. 네 콩알님 계십니까? 네. 네 오케이. 콩알님 몇 번 하십니까? 메소드 연기해가지고 정신치료. 네, 콩알님 몇 번 하실래요? 콩알님 B 할게. B 오케이 콩알 B. 자 두 개 남았습니다. 랑현님 갈비님 빨리 정하십시오. 저 두 분이 말이 좀 저 두 분 뭐 하세요? 아까는 말했는데 말을 해요 말을. 예 알겠습니다. D 하겠습니다. 예 성실하게 임하세요. 예. 랑현님 D. 예. 아, 저 방해가 될까봐 채팅을 썼었습니다. 네, 충분히 방해는 됩니다. 예. 자 남은 거가 이제 B 기억 남았습니다. 기억 누가 하실래요? 네. 소금님이 오시면 기영님을 기영이를 아, 저기 네. 저분이 하는 게 소금님이 소고님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소금님이 예. B. 너 C 아니야 C? 나 C 알아. B입니다 B. B가 네 소금님 B고요. 그리고 이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컨트롤 F 누르면은 이거 네. 저 팁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좋네요. 자기 네. 그 알겠습니다. 예 그럼 딱 아, 표시가 되니까. 아 소금님이 C C시네요. 예 네. C C C 소고님 오셨어요? 네네네. 예 가시죠. 잠깐만요. B를 누가 합니까? 그럼 B요? B 아 됐다 됐다. 아, B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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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영이 예. 기영이는 누구 다 정해졌어요?
네, 지금 콩알님께서 하신대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진행합시다. 예. 자, 아홉 번째 작품이죠.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입니다. 태권. 레디? 액션. 다 왔다, 기차라! 다 왔어! 바로 여기야! 만찢 두방? 들어가자! 너 분명히 돈은 있는 거지? 걱정하지 마! 안녕하세요, 할머니! 빵 주세요! 어, 그래, 그래. 어서 걔 앉거라. 찐빵 20원어치 하고요. 만두 20원어치 주세요. 근데 만찢 두방이 뭐냐? 빵을 말짱 먹으면 두 개를 더 준대. 오, 그래? 자, 여기 있다. 어서 먹자. 우와. 많이들 먹어라. 난 만두가 좋아. 맛있냐? 맛있어요. 그래, 그래. 천천히 먹어라. 목맨다. 안꽃 찐빵의 맛.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같은 것들. 많이 먹어라. 말짱 먹었는데 정말 더 주나? 자, 한 개씩 더 먹어라. 우와, 정말 두 개나 주네. 멍멍, 맛있는 만두 찐빵 냄새. 영일. 잘 먹었습니다, 할머니. 얼마예요? 그래, 찐빵 20원, 만두 20원, 40원이구나, 모두. 아, 여기 있어요. 100원입니다. 하나, 둘, 셋. 어, 자, 받아라. 아유, 만나봐라. 내가 눈이 침침해서 말이다. 어? 거스름 돈으로 130원을? 아, 잘 먹었다. 봤냐? 100원짜리 주니까 130원 내주는 거? 할머니가 계산을 잘못하신 거야. 어서 가서 돌려줘. 바보! 저 할머니 계산을 잘 못하셔. 노망이 드셔서. 노망? 1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를 모두 헷갈려 버리신다니까? 그래도 돌려줘야 하는 건데. 이 멍청이. 맛있게 먹었는데 어째 속이 좀 거북하다. 뭐하냐? 하던 동서 계속 안고. 네. 귀잡는다 실시! 실시! 오리 걸음으로 교실까지 간다 실시! 하나! 둘! 꽉꽉! 하나! 둘! 꽉꽉! 감정고무신 떨어진 거, 흰고무신 떨어진 거, 지그러진 냄비나. 아, 참 진짜 미안해. 내 실수 뒤로 오줌 눌렀어. 검정고무신 떨어진 거, 흰고무신 떨어진 거, 지그러진 냄비나 사이다병, 맥주병, 구리, 철사. 자, 엄마 머리 밑에 빠진 머리칼 가져와요. 머리칼도 받아요? 뭐하게요? 가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한단다. 너도 엿 먹고 싶지? 가서 고물 가져와라. 기다려요, 아저씨. 흰 고무신, 검정 고무신 받아요. 에? 냄비다. 아직 새 건데? 뚜껑이 없는 걸 보니 안 쓰는 걸 거야. 응? 검푸른 냄비인데? 가져왔어요, 아저씨. 오냐, 가만히 있자. 이거 새 냄비 아니냐? 새 냄비는 안 만든다. 못 쓰는 걸로 가져와요. 새 냄비로 갔다가 뭐 하는 짓이니? 못 쓰게 됐으니까 받아줄 거야. 진짜 찌그러진 냄비 가져왔어요. 못 쓰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아까 그 새 냄비잖아. 에이, 모르는 척 받자. 자, 엿 먹어라. 옛다. 엿이다. 맛있는 엿이다. 땡구야, 너도 먹고 싶냐? 조금 줄까? 자! 맛있다! 맛있다! 나 좀 더 줘! 주인도 그러는데 나하고 못하나? 고무신 가져왔냐? 옛다! 엥? 이거 아직 쓸만한 고무신인데? 에이, 모르겠다! 학교 다녔습니다! 기영아, 이게 뭐지? 받아! 이게 뭐지? 뭐지? 맛있는 냄새인데? 따끈따끈하네! 우와, 찐빵이다! 형, 무슨 돈으로 찐빵을? 샀냐고? 이 형의 능력으로 샀으니까 마음 놓고 먹어라! 형, 정말 존경해! 신문지가 빵에 묻었네! 잘 살 때야지! 그래도 글자는 남았네!
달콤한 양고의 맛. 그렇게도 맛있냐? 너무 맛있어도 눈물이 다 난다. 난 먹고 싶어서 눈물 난다. 한 입만 줘. 난 마음이 먹었으니까 너나 다 먹어라. 기영아, 놀자. 기영아, 놀자. 그래. 어? 내 신발 어디 갔지? 난 모르는 일이야. 아니, 여기 있던 냄비가 어디 갔지? 이상하다. 내 신발 어디 갔지? 없네. 냄비를 어디다 두었더라? 이상하네. 나 몰라요? 난 다 알고 있죠. 다음 날도 기철이와 영일은 그 빵집에서 거스름 돈을 더 받아왔답니다. 잘 먹었습니다! 기분 존나 좋아! 엄마! 저 100원만 주세요. 뭐? 아니, 10원도 아니고 100원씩이나? 어서요! 곧 돌려드릴게요! 기영아, 따라와! 이기철, 이리 못 와? 형, 어디가? 따라와 보면 알아. 엄마한테 혼날 텐데. 이 빵집 이름이 왜 만지뚜빵이야? 만두를 말짱 먹으면 빵을 두 개 더 준다는 뜻이야. 두 개? 옛다, 많이들 먹어라. 빵이다. 빵이 뜨거우니까 더 맛있대요. 천천히들 먹어라, 목맨다. 아이고, 귀여운 것들. 맛있겠다, 찐빵. 더 먹고들 싶으냐? 옛다, 한 개씩 더 먹으렴. 이야, 정말 두 개 더 주시네.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여기 100원 받으세요. 오냐, 50원어치 먹었으니까 50원 주면 되지. 네. 옛다, 받아라.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어, 형. 근데 형, 엄마한테 혼날 텐데. 글쎄, 괜찮다고 말했잖아. 아무것도 안 사먹고 그냥 왔어요. 자, 100원 돌려드릴게요, 어머니. 형아가 저 빵 사줘서. 왜 그래, 기영아? 아니, 저 기영이가 빵 사먹자고 했는데, 씨, 넌 진짜, 씨. 형이 안 먹는데요. 아이고, 인간들아. 난 다 안다, 다 알아. 100원이 어떻게 그대로 있지? 분명히 50원어치 사먹었는데. 이 형님의 신통력이다. 우와, 그 신통력 나도 가르쳐줘, 형. 난 어제도 20원 벌었다. 정말 맹하신 할머니야. 우리들은 할머니를 맹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제 학교에서 모르는 애들이 없어서 맨날 가서 빵 사먹고 돈을 더 받아왔다. 너 정말 돈 있냐? 걱정 말라니까. 만지뚜빵은 말이야, 만두를 말짱 먹으면 찐빵을 두 개 더 준대. 우와, 만두 말짱 다 먹자. 나도. 천천히들 먹어라, 뜨거우니까. 맛있다. 뜨거우니까 더 맛있지? 응? 기영이? 기영이 녀석까지. 아, 씨발, 비 오는데 무슨 조회야. 만진두팡 집에서 빵 사 먹고 거스름 돈 더 받은 학생들. 무슨 소리야 지금? 뭐 걸린 거야? 뭐야? 뭐야, 좆된 거 아니야, 씨발? 좆됐다. 교장 선생님도 아시네? 어떻게 하셨을까? 명할머니가 어젯밤 돌아가셨다. 에? 뭐라고? 뭐라고? 빼라고?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우리 학교의 장학금으로 내놓으시고 돌아가셨다. 너희들도 생각이 있을 테니 더 이상 얘기 않게 했다. 그러나 이 말 한마디만 하겠다. 할머니의 뜻이 헛되지 않게 정직한 사람들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 모두 맹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묵념을 하자. 묵념. 순자의 말처럼 인간은 원래 약한 것이었는가? 우리는 점점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인간들로 변해버렸다. 지금까지 나의 행동이 할머니께 너무 죄스러웠고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형, 저기 봐. 만두 뚝방이 아니고 만두 찐빵이었네. 이 바보야. 어서 오너라. 더 먹고 싶지? 옛다. 한 개씩 더 먹어라. 먹자. 먹어요, 목멜라. 먹자, 어? 기영아. 말짱 먹으니까 두 개 더 주시네. 기영이와 기철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어요. 저도 좋은 유신발로 닦아먹은 거 뉘우치고 있어요. 자, 백업.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 눈시울이 붉어지네. 이게 진짜 레전드인데. 아, 눈물 난다. 아, 그러게 말입니다. 아, 기철이가 개새끼였네요. 기철이보다는 거기 데리고 온. 아니요, 아니요. 기철이가 개새끼. 영희, 영희리가 개새끼예요. 영희도 예. 개새끼고. 예. 땡구만도 못한 새끼들이네. 그러게 말입니다. 싸가지 없는 놈 새끼들. 영희리 개새끼. 아, 민심 돌아왔다. 아. 너무 또 이게 슬픈 내용을 하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약간 좀 가라앉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올리기 위해서 이번 작품을 영화로 한번 골라봤고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작품일 겁니다. 네, 영화 천만 영화였죠. 베테랑입니다. 자, 그 나올림. 네네. 아, 너무 이게 좀 진지하게 형. 예, 대배우분들만 데리고 하시니까. 네. 좀 심심하지 않으세요? 일단은 제가 네. 성대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밌는 경험 많으셨는데 이번에 또 오셔가지고 고생을 많으셨고요. 아, 재밌었습니다. 예. 앞으로 정말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잘 없으시기를. 네. 아니 이거 너무 오그라들어. 내가 감성이 변했나 봐. 예전에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들었거든. 근데 약간 오그라들어. 이야, 정말 맛있겠다. 이 반진두빵 봉지예요. 이 반진두빵이야. 이게 약간 약간 좀 고러하네. 내가 나이를 한 살 더 쳐먹으니까.